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3월 7일 토요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먼저 녹화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 소리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틀어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 새벽 거의 2시고요. 캠은 그냥 안 나오겠어요. 제가 지금 밤이라서 침대에 갔다가 다시 왔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이대로 할게요. 자, 우선은 오늘은 기토예요. 기토 입장에서 오늘 어떤 날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댓글을 봤는데 칠판 글씨 못 봐서 아쉽다라고 말씀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칠판 글씨로 다시 돌아갈까요? 의견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기토를 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전자칠판을 계속 사용할 예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여러 가지로 편해요. 칠판에서 촬영을 할 때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전부 편집을 했었는데 파일 변환하는 속도도 좀 느리고 제가 작업할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것은 많이 편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큰 문제 없으면 그냥 컴퓨터에서 이렇게 할게요. 파일 크기도 좀 가볍고 하니까. 자, 기토 입장에서 우선 한번 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이렇게 제가 가볍게 적을게요. 토금, 수목화, 목화, 토금, 수죠. 오늘의 주인공은 기토. 그래서 비견이라고 적고 경금은 상관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수죠. 요건 이제 기토 입장에서 적는 거니까 편재라고 적고요. 그리고 묘월은 편관이고 그리고 여기 유일은 또 식신이라고 적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토 입장에서 환경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자축의 자잖아요. 해자축의 자. 그래서 절지입니다. 그리고 묘는 인묘진의 묘가 되겠죠. 봄글씨입니다. 그럼 봄의 환경지 중에서 묘는 이 묘월은 기토 입장에서 어떤 환경이 될까요? 병지입니다. 역시 지금 식신이라고 적은 이 유, 신유술의 유잖아요. 정화일 때랑 마찬가지로 이 환경지는 장생이 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시간은 당연히 자시부터 해시까지 흘러가죠. 그래서 오늘은 선과 악이 어떻게 될까라고 보면 선이 이기고요. 오랜만에 선이 이겼죠. 지난번에는 악이 이겼고 그리고 오늘은 묘와 유가 서로 이렇게 에너지가 충을 합니다. 굉장히 기기 때문에 역마성이 커지는 하루가 되겠고요. 굉장히 활동적이고요. 그리고 사람들과는 좀 부딪혀요. 에너지적으로 강한 기운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다투지 마시고 강압적으로 내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사람들에게 강하게 내 의견을 주장을 한다거나 혹은 이동하는 일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모임을 참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활발한 활동을 벌이시게 된다거나 그리고 사건 사고를 또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에서는 충동적인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자, 그럼 이런 환경을 또 놔두고 저희가 또 간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간목일간분들은 오늘 정재가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금전운이라던가 이성운이 오늘 상당히 업이 되는 날입니다. 활로가 생기는 날이고요. 좋은 날이죠. 막혔던 운에서 희망이 생기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간목분들은 오늘 힘을 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을목일간분들 보겠습니다. 을목일간분들은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을목분들이 놓이게 되겠습니다.
댓글 중에 을의일주라고 계속 달아주시는 분 계시는데요. 죄송하지만 을의일주라고 달지 마세요. 다른 분들 을묘라든가 을미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을목일간이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실 때 이성분들과 이별운이 있습니다. 을목분들은 그리고 새로운 이성운이 들어올 수 있어요. 또 금전운에서는 크게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크게 잃는다거나 돈을 크게 얻는다거나 금전 부분에서 변화가 크겠습니다. 이성과의 이별도 있지만 큰 만남도 있어요. 이제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상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사지에 놓이게 됩니다. 본인의 어떤 생계, 먹고 사는 문제겠죠. 병화분들의 이 생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머리를 쓰셔야 될 수 있어요. 머리를 쓴다는 것은 지적인 활동을 펼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머리 아픈 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누군가에게 해결사 역할을 자처해서 해결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쓰임이 있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장생제도입니다.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정화분들은 오늘 하루 종일 바빠집니다. 토요일이지만 굉장히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나름 활발한 활동을 벌이게 되는 날이 되고요. 이제 부토 보겠습니다.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환경지로는 사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사업이 힘들어서 일이 너무 어려워서 폐업 선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제 실적이 끊기게 되죠. 주변 사람들의 생계 자체가 힘들게 되기 때문에 무토분들도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나의 주변에 많이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모인다는 거죠. 내 주변에. 이것은 모임을 갈 수도 있다는 뜻이 돼요. 가족들과 식사를 한 끼 크게 하시거나 아니면 친구들,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어떤 집에 모여서 뭐 삼겹살 구워 드신다거나 오랜만에 아니면 뭔가 찜을 해 드신다거나 혹은 생일이라든가 1년에 한 번 모일 수밖에 없는 어떤 경조사 이런 일 때문에 모여서 다 같이 밥도 같이 드시고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금을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오늘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별로 내키지 않는 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내키지 않는다는 것은 좀 억지로 밀어붙인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어떤 약속이라든가 미리 선약, 그리고 결정지었던 회의라든가 주말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할 수 있겠잖아요. 할 수 있는데 본인 의견만 맞다고 내 의견만 맞고 다른 사람 의견 다 틀리다고 밀어붙인다거나 또 아주 강하게 상대방들에게 강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신금을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이 놓이게 되는데요. 거래라던가 또 어떤 중개거래 또 약속 등이 생겨서 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나서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거나 그 부분을 중개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제대로 된 일처리도 맡게 돼서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내가 말 그대로 중개하고 조율하게 되고 협상을 하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정관이 들어왔고요. 환경지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누군가한테 내가 선물을 만들어서 줄 수 있어요. 정성스럽게 선물을 포장을 하거나 선물을 만들어서 줄 수 있고요. 또 크게 어떤 일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PR하러 다니는 마케팅을 하러 다니는 그런 활동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아주 많은 다수 인원에게 혹은 아주 큰 대중에게 발표를 하거나 어떤 재능을 공연을 가지게 되는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계수를 보겠습니다. 계수일관분들은 편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이유가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여자분들에게는 남편분들이, 그리고 남자분들에게는 자식이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는 일도 있겠지만 꼭 그렇진 않고요. 병원에서 일하게 되는, 즉 파견을 가시거나 자원을 하시거나 봉사활동을 하러 가시거나, 요즘 병원에서 일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거나 또 돌봐야 하는 대상이 있어서 가신다거나 기부나 기증활동 등을 하러 가시기 위해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방문하시게 될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예, 그리고 주말 짧잖아요, 여러분. 예, 주말 동안만이라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푹 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오늘 상담이랑 이제 찾아오신 분들, 인연 맺으신 분들 좀 통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예민해져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압박 많이 받으셔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한테 이제 문자 주시고 전화 통화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그런 상담 인연은 되지 않았지만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다수의 분들께서는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가 언제쯤 끝나나, 이런 어려운 일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 나는 언제쯤 풀릴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불안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니까 운세 영상들을 챙겨보시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힘내시고요. 예, 운세 영상을 보는 것은 희망을 찾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밥 잘 챙겨 드시고 나쁜 생각은 되도록 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것도 같이 나누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올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